은밀하게 들려온 오늘의 특별한 소문. 진짜요? 그럼요. 이놈이 효자라니까요. 네? 이놈이 효자라고요, 저한테는. 이게요? 그럼요. 그때 빚이 한 3억 있었는데 그 빚 다 갚고 지금 한 연말치 한 11억 가거든요. 11억? 이걸로요? 네. 연매출 11억의 주인공은 그 크기부터 달라도 뭔가 다른데 길이만 80cm, 무게는 1.2kg. 두툼한 살집으로 존재감 뽐내는 오늘의 소문. 그놈이 제 인생 바꿨습니다. 은혜가 품가치가 아닌 빚 갚아준 오징어랍니다. 부천 원미산 아래에 자리 잡은 식당. 소문의 맛집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데 역시나 만석? 말로 표현하면 직접 드셔봐야 아 이게 갑오징어구나. 더 시킬 걸 그랬나 싶어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이 메뉴, 어떤 음식이길래요? 갑오징어 철판 버터구이. 음식의 정체는 와, 바로 쫄깃한 갑오징어를 버터로 향을 입혀 씹을수록 고소한 갑오징어 철판 버터구이. 갑오징어 구이가 가장 맛있을 때는 소백 산맥 아니죠? 갑오징어 산맥인데요. 갑오징어의 참맛을 느끼려면 열기를 품은 오징어가 솟아오를 때까지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미더. 하지만 이 갑오징어 산맥을 뛰어넘은 이곳의 진짜 소문은 따로 있답니다. 기분을 업시키는 맛? 볶아 먹어야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오늘의 주인공은요? 갑오징어 철판 볶음. 살이 통통한 갑오징어에 매콤한 양념을 더해 볶음으로 탄생시킨 이 메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까지 맛있는 갑오징어 철판 볶음. 틀려요. 저도 뭐 크게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니 갑오징어가 죽고 와서 질질질 알았더니 이러네요. 보기만 해도 매콤한 향이 솔솔 풍기는데 손님 입맛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빨간 양념 속 감춰진 부드러운 식감이랍니다. 뭔가 볶았을 때 좀 질긴 맛이 질긴 감이 없고 그냥 입안에 넣었을 때 빵 그 표면에 딱딱함 안에 촉촉함 안쪽에 촉촉함 뭐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